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과연 이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TV 화면을 보면, 아마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 오늘도 사랑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주식아 올라라. 우리 퇴계 이황, 우리 대세 태우의 네, 우리 정우창 팀장님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저는 지난달 한 달 정도 만에 나왔고요. 예. 제가 오늘 출연이 다섯 번째 출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네. 두 번은 우리 이프로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두 네. 번은 우리 정프로님하고 진행을 해서 아, 오늘은 어느 프로님이 진행을 해주실까 했는데 두 분이 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제가 두 배로 기쁩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 방송 혹시 저랑 하시지 않으셨어요? 첫 방송 정프로님과 같이. 그렇죠. 예. 아, 그때 정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카메라 저는... 렌즈가 살짝 금이 갔어요. 하도 이게 뚫어지게 쳐다보셔가지고 예. 아, 그땐 다른 게스트분들과 확연하게 다른 우리 정우창 팀장님,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분석 팀을 이제 또 운영하고 계시고 글로벌 소비재 이쪽은 아주 뭐 정확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자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지난 방송에 뭐 룰루레몬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제 기억으로는 네. 중국의 운동화 회사들 맞습니다. 중에 운동화는 우리도 나이키, 아디다스도 있고 또 우리 국산 브랜드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도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국산 브랜드들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나 소득 수준을 보면 이제 그들 그 중국의 브랜드들이 뜰 상황이어서 꽤 실적 좋아질 것이고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주가가 그 이후로 다들 한 20% 30%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사실 중국 시장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변동성 확대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들도 네.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최근에 뭐 리닝이라든지 안타라든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제가 지난 1월 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지금 확연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복 속도가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코로나 회복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동성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굉장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하고 네. 업체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저희를 너무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평소 하시던 대로 편하게 카메라 보시고 알겠습니다. 부담 없이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교감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감하시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직접 소통하시면 됩니다. 예. 굳이 저희가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 시청자분들 기선제압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그럼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어떻게 동향부터 좀 살펴봅니까? 일단 회복세가 어느 정도인지 네. 요즘 중국에 나오는 거시 지표들 보면 생산은 많이 되는데 잘 되는데 수출 때문에 네네. 내수 소비가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있는 게 네네. 불안하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고 네네. 중국 정부가 그 핑계로 긴축 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수 소비는 약간 상대적으로는 부진한데 운동화 쪽은 괜찮아요? 예, 운동화 쪽 저희가 스포츠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스포츠웨어 시장은 지금 1분기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상반기는 뭐 중국 스포츠웨어 업체도 성장이 워낙 좋지만 코로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 역성장 다들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는 역성장을 했는데 하반기 특히 3분기, 4분기부터 회복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반기 작년 하반기 6개월을 보게 되면은 주요 스포츠웨어 중국 업체들 보게 되면 다 5에서 10% 정도 플러스 성장을 해줬고요. 언제 대비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하반기 대비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항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고 있거든요. 예. 해줬고 올해 지금 1분기는 아직 뭐 구체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는 소매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한국의 ABC마트라든지 네. 네, 이런 스포츠웨어 업체 신발 파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스포츠웨어 파는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1월달 2월달에 지금 뭐 30%에서 50% 정도 지금 네.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에 제가 말씀드린 뭐 안타나 리닝 같은 이 중국 자국 스포츠웨어 업체들 보면요. 1분기에 매출 성장률 추정해 놓은 걸 보면 다들 25% 공격적으로 보는 데는 30% 정도 추정을 해 놓고 있어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분기에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자체의 성장의 회복 속도는 오히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스포츠 왜요? 유통업체 회복이 좀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30%면 비슷한 수치네요. 다른 수치하고 비슷해요. 예. 네, 생산이나 뭐 이번에 나온 수치들이 그렇죠. 대개 한 30%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코로나로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주가들 보게 되면 사실은 제가 자료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차트 보시면 지금 안타 스포츠라고요. 안타 스포츠. 예, 중국 1위 로컬 스포츠웨어 업체고요. 2위가 검은색. 홈런 스포츠죠. 예. 그다음에 빨강색이 리닝이라고요. 지금 네. 중국 2위 스포츠웨어 업체이고. 리닝. 예. 파랑색은 중국 업체는 아닙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업체인데 저는 룰루레몬도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성장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회사를 주가를 비교를 했고요. 이 세 회사 주가를 보시면 공이 작년 연말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다들 주가 조정을 한 15%에서 20%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시장 변동성에서 우리가 구조적 성장을 하는 이런 안타라든지 리닝이라든지 룰루레몬 스포츠 업체들에게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년 동안 뭐 많이 올랐네요. 오르긴 그죠? 예,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특히 하반기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 회복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그 회복 속도가 올해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회사들은 특히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네. 이익 성장에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해주고요. 네. 저는 지난번 1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큰 안 좋은 이벤트 이후에 시장이 회복을 하는 걸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위기 때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한번 왔을 때 그 다음 해에 스포츠웨어 시장의 회복한 강도를 보게 되면 네. 시장은 당연히 회복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회복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내내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보다는 조금 더 강한 속도로 회복을 네. 해준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 하나를 좀 여쭤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그 스포츠 의류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밖에 어차피 외출도 잘 안 되고 예. 야, 집에서 운동이나 하자. 이 시기에 그냥 몸이나 좀 만들자 이러면서 뭐 그냥 집에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밖에서 살 옷 살 돈을 대신 안에서 트레이닝하는 옷을 좀 비싼 거 사고 이래서 이제 룰루레몬이니 뭐 이런 좀 비싼 저 뭐 그 쫄쫄이 바지 같은 걸 이제 많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밖에 외출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네네. 굳이 이 뭐죠 이 쫄쫄이 바지 같은 거에 많이 돈을 쓰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데 우리가 네. 이 운동복을 운동화를 어떤 용도로 입고 그러니까 입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특히 그 소비 성장의 주요한 그
세대가 밀레니얼들하고 Z세대지 않습니까? 네네. 이 밀레니얼과 Z세대는 운동복을 사는 이유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는 뿐만이 아니라 이 운동을 한 다음에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스타일이 좋고 색깔이 좋기 때문에 이런 룰루레몬과 같은 이런 프리미엄 옷들을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복 외출복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성공적으로 다 완료가 되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게 되면 네? 저는 오히려 이 운동복 시장이라든지 운동화 시장에 또 다른 긍정적인 성장의 드라이버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예.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트레이닝복 운동복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운동복을 살 때 기능성을 네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네. 보게 되면 기능성 광고하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비싼 브랜드일수록 기능성보다는 패션을 강조를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룰루레몬 제가 지난 9월 달에 말씀드렸던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가격이 두 배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해주는 이유가 그만큼 네. 색감이라든지 옷이 그러니까 핏이라든지 이런 스타일들이 운동복이지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밀레니얼들이나 Z세대에 굉장히 폭발적인 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높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올해 상반기는 작년도에 네. 이제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 기저가 있고요. 올해 3분기도 뭐 코로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에 벗어나면서 네. 전체적으로 낮은 베이스의 효과로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25% 공격적으로 보면 뭐 30% 네.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예년에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성장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쯤 줄었어요? 작년에 상반기가 한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업체마다 다른데요. 줄고 하반기에 다들 한 5에서 10% 정도 올랐으니까 그냥 상반기 하반기를 그냥 더하면 그 낮은 한 자릿수 감소 정도. 근데 예년 4,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이 스포츠웨어 시장 중국 스포츠웨어 성장률이 15%였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예. 살짝 줄어든 거 네. 미뤘다가 올해 산다고 그렇죠. 가정하면 그게 한 20, 30% 성장률 예. 보이면 그래서 저는 시장이 흐름이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숫자가 조금은 보수적인지 않나 라는 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근데 제가 중국 스포츠웨어 업체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단지 올해 코로나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업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높은 장기 성장성입니다. 폭발적으로 장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률 나타낸 겁니다. X축은 이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쭉 연도별로 전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나와 있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렌지색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이게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게 매년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같은 경우는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한 10% 초반대 성장을 네. 했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 성장을 했고요. 2019년 데이터도 최근에 나왔는데 20% 굉장히 육박한 성장률 보이고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해주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유통시장도 예. 계속 베이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한 해 한 해 가면 높은 더 높은 성장률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 네. 다 우하향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우상향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향후 4, 5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5년이나? 예. 왜요? 왜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중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 스포츠웨어 시장은 지금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개개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플러스 정부의 지원이 네.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양축이 큰 엔진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중국 스포츠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데이터가 이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을 이제 지역별로 나누면요. 아직도 북미가 제일 큽니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가 전체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의 한 39%, 네. 40%고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퍼시픽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포츠웨어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한 13%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 13%는 다른 소비재 품목이 중국 소비재 품목들이 전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면 월등히 낮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데이터인데 이것도 전 세계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중국 럭셔리 시장이 전체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5%까지 올라왔어요. 3분의 1. 네, 3분의 1인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스포츠웨어는 아직 전체 글로벌 시장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럭셔리는 35%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재 품목 보면요. 네. 중국 소비재 시장이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20에서 25%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매년 15% 성장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룸이 굉장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증가 관련해서도 차트를 계속 보시면 지금 중국이 지금 매년 5만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있는 가구 수가 20%씩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도 아직 전체 중국 가구 수에서 5만 달러 이상 가구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그 차트 보시면 옆에 있는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을 보시게 되면 뭐 다들 뭐 50%, 30%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가처분 소득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저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운동 많이 해야 되고 운동 많이 하려면 당연히 운동복, 운동화 많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전체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 성장도 좋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이 지금 주가 시장 변동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국 스포츠웨어 주요 업체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조정을 받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룰루레몬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지나치게 여성을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분들. 네, 뭐 예를 들면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경우는 전 세대를 아우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회사가 이제 캐나다 회사고요. 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창업하면서 회사 사업을 시작한 것은 여성 레깅스, 요가복으로 네,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요가복으로 명성을 얻고 이제 하다가 지금은 남성복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남성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남성복 운동화뿐만이 아니라요. 남성복 일상 캐주얼복까지 룰루레몬에서? 카테고리를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미국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 혹시 우리 기억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계신데요. 네. 언더아머가 주가 보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룰루레몬이 계속 언더아머의 남성 고객들을 계속 뺏어오면서 잠식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언더아머는 마초의 상징. 룰루레몬은 여성복의 운동복의 상징이었는데 아, 헬스하시는 분들 예, 룰루레몬이 계속 남성복 쪽으로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이제 언더아머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예, 이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남성복뿐만 아니라 여성복 지금 둘 다 네.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특히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 아직 북미, 캐나다, 미국이 전체 매출의 90%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이제 갓 마케팅을 하면서 시장을 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중국 매출 비중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중국 매출이 한 17, 18%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전체 그래서, 나이키 매출에서? 예, 예.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뭐 가격은 나이키보다 비싸지만 중국 가처분 소득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룰루레몬도 적절한 마케팅을 중국 본토에서 하게 되면 저는 지금은 3에서 5% 정도밖에 룰루레몬 전체 매출에 중국이 안 되지만 이게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룰루레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스포츠웨어의 수혜주로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언더아머 한참 많이 팔렸는데. 그 그렇죠. 언더아머 그 세트가 있어요. 이렇게 검정색 언더아머 쫄티에 그 조거 바지라고 조거 팬츠라고죠. 하여튼 뭐 그런 회색 바지에 이제 금목걸이. 이제 금목걸이. 네, 저기 뭐 BMW 3 시리즈 딱 이렇게 세트가 있습니다. 네, 완성 세트가. 그렇게 어, 잘 아시네요. 예, 많이 맞습니다. 힘들, 예, 한 30대,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중후반까지가 딱 그렇게 입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근데 이제는 어, 언더아머 시장을 룰루레몬이 많이 예. 잠식을 했다 이거죠. 예. 전반적으로 스포츠 시장이 커지는 거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예. 뭐 앞으로 소득 수준 높아질 때도 커지겠죠. 네네. 근데 커지는 만큼 경쟁자들도 더 늘어날 거고 아, 맞습니다. 누가 봐도 커지는 시장인 게 확실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라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 입지가 좋은 회사가 살아남는다고 가정하면 맞습니다. 소득도 올라가면 그냥 나이키나 아디다스 사면 되지 않나? 어, 그 투자의 목적, 투자의 방향으로 볼 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빼고 저거 빼고 중국의 안타 스포츠 리닝이라고 하는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로컬 브랜드를 투자 더 하기가 더 좋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포인트 꺼내 주셨는데요. 또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게 지금 파이 차트가 2019년 재작년 기준의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점유율입니다. 보시게 되면 나이키가 역시 중국에서 지금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23% 하고 있고요. 예. 2위가 아디다스 20%라서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 이 두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한 43% 정도 되고요. 네.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안타라든지 리닝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 점유율이 안타 13%,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에서 다국적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일어나고 있는 특징들이 중국 자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외국 브랜드가 좋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보면 자국 브랜드들의 품질도 많이 올라오고요. 네. 그렇고 중국도 요즘에 그 미국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약간 미국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애국주의와 약간 결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디다스와 나이키 같은 경우는 뭐 티몰 그 한국의 네이버 같은 티몰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도 보면 운동화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 중국에서도 예, 이런 예. 안타나 리닝 같은 회사들의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은 아직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차가 지금 한 3배 정도 네.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아디다스랑 나이키 사고 네. 돈이 조금 없고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은 이제 리닝과 안타를 구매를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국산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증가 그리고 전체 글로벌 소비재 시장을 보게 되면 프리미엄 시장하고 매스 시장의 이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네. 시장들 예. 보게 되면 프리미엄이 전체 시장 매출이 한 25% 일반 제품 매출이 한 75% 정도 예. 되는데 예. 지금 중국은 보게 되면 아디다스랑 나이키를 프리미엄이라고 보게 되면 실제로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비중이 지금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제가 말씀드린 프리미엄과 매스의 그 황금 비율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더 매스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안타나 리닝 제품들이 조금 더 잘 팔릴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지금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우리 한국도 보시게 되면 예전에 한 20년 전에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사실은 소니를 더 좋아하고 세탁기 같은 경우도 한국 국산보다는 사실은 미국산, 독일산을 굉장히 선호하다가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은 이게 상황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당연히 국산 브랜드들의 품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이제 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지금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전철을 밟아요. 즉 우리 운동화를 보면 예. 나이키 프로 그 르카프 프로스펙스는 이제는 한동안 잘 팔리던 브랜드였지 거기 맞습니다. 길게 투자하고 있었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미 이제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전체 시장 커지면서 그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 거다. 예,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이미 지금 안타나 리닝 보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제가 차트 보면서 하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중국 현지 브랜드들을 다 합한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요. 2015년, 16년, 17년에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18년, 19년, 20년에 다시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회복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 중국 소비자들의 약간 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하나의 예,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혹시 어떤 뭐 갈등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뭐 엉뚱한 불똥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네. 또 자국 브랜드 막 사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뭐 0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소비자들이 워낙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무역 분쟁 정치적 이슈하고 사실은 본인들의 소비 패턴은 약간 분리를 아직까지는 해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무역 분쟁이 있어도 사실은 중국의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나이키라든지 이런 매출들 영향을 안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무역 전쟁들이 좀 심화가 되게 되면 네.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런 무역 분쟁이 심하게 되면 오히려 자국 브랜드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전체적으로 소비 시장의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먼 훗날에는 나이키 아디다스로 가겠죠? 그래도 아주 먼 훗날 한 30년, 50년? 어디로 간다고 50년, 50년까지 봐서 뭐 하시게요. 저는 궁극은 그냥 나이키나 아디다스로 수렴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렴을 저도 사실은 나이키 아디다스는 예.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또 보는 요즘에 워낙 패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능성은 사실은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하나의 구매를 할 때 의사결정하는 요소고요. 예. 역시 이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고 좋은 기능들을 내주려면은 R&D라고 그래가지고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역시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고, 나이키가 브랜드도 그렇고. 세계에서 예.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디다스 뭐 이런 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이 브랜드 에퀴티는 저는 뭐 20년, 30년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특히 소비재 시장에서 소비재 주식을 볼 때는 네. 성장성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거가 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장성에 있어서는 저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는 중국 로컬 업체인 이런 안타나 리닝 같은 지금은 회사가 그쪽이다. 네,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오랫동안 유지해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중국 내에서 안타 리닝 이 회사들에 대한 이미지도 꽤 괜찮다는 거죠? 이미지가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다. 있습니다. 특히 리닝 같은 회사는 지금 중국 2위 시가총액으로 중국 2위 스포츠웨어 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주가가 15배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이익성장을 많이 해줬고요. 15배 올랐어요? 네. 지금 15배 오른 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올랐는데 저는 15배 올랐지만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계속 네. 고성장을 해주면 리닝과 안타 회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성장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 가져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성장을 그러네요. 계속 그러네요. 이어가면 지금 네. 주가보다 더 비싸지는 것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비싸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더 비싸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익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뭐 주가는 이익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성장주가 사실 저는 두 가지 성장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만 증가하는 성장주. 이런 성장주들은 사실은 시장의 변동성에 굉장히 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소비재주의 구조적 성장을 하는 소비재주들은 이익이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성장을 해주면 사실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이게 더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익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고요. 이익이 계속 올라가면 성장을 해주면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것들 따라서 같이 예,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중국 스포츠웨어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오를 여지가 굉장히 저는 네, 많다라고 높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ER이 한 30배 정도 되네요. 예, 리닝 같은 회사 30배 정도 되고요. 안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배 후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 매년 25% 30% 정도 성장을
장기적으로 네.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만약에 미국에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벌써 40배, 50배 정도 받았을 겁니다. 로컬 스포츠 브랜드 두 개 말고 또 상장된 3등 업체는 없습니다. 상등 업체, 4등 업체 있고요. 뭐 엑스텝이라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예.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항상 우리 지금 이 코로나나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면 큰 업체들이 항상 살아남고 성장을 더 빨리 하고 작은 업체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또 고전하면서 이제 시장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타나 리닝 같은 회사에 약간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야, 운동화 회사가 15배 오르는 동안 뭘 공부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것만 갖고 있을 걸 15배 오르는데요. 주가 네. 흐름을 한 5년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때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을 때 20%, 아, 25% 조정을 받고 반드시 반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20% 정도 떨어져서 네. 저는 펀드멘탈이 상당히 지금 견고한 상태라서 네. 지금 좀 조정을 받긴 받았군요. 여기도. 지금 고점 대비 한 18, 19% 정도 떨어졌습니다. 왜 이거 안 사는 사람은 왜 안 사요? 이게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안 사는 사람 네. 이게 열 이러면 뭐 다 아직 뭔가... 눈빛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 3프로 TV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재에 관련돼서 사실은 방송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소비재라고 하면 성장이 없는 그냥 배당주로서만 이제 볼 때 소비재를 찾는데 네.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해외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이 구조적 성장을 하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소비재 종목에 대한 아직 인식이 아직은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보다는 훨씬 적지 않나. 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 좋은데 15배가 마음에 걸리긴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꼭지라서 떨어질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 그 15배 일부를 좀 먹고 싶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어쨌든 그래서 3등 4등 업체는 없느냐고 여쭤. 근데 3등 4등은 안 돼. 조금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아무래도 이익이 나야 하고 매출이 성장을 해줘야지. 네. 주가가 올라갈 텐데 지금 보면 매출 성장률 이런 것들도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성장을 하고 있고요. 3, 4등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1등, 2등을 계속 되자. 쫓아가야 된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1위가 아닙니다. 스포츠웨어.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머타임으로 시간 땡기고 첫 번째 또 메인 게스트를 모셨는데 우리 강력한 눈빛의 우리 정우찬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죠. 네. 중국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도움이 좀 되셨으면 되셨어요. 좋겠습니다. 이게 네. 이분이 사실은 두 번째 갖고 오신 업종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 숨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정우창 팀장님이 다른 업종 할 걸 몰라서 이걸 또 갖고 온 게 아닐 거라고요. 왜 한 달 전 했던 얘기를 또 해요라고 하면 뭐 다른 업종보다 지금 주가가 내려온 이 상황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했던 얘기 또 한 번 들려주는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오늘 이 주제를 택한 것이 아니냐. 많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예,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애널리스트지 않습니까? 사실 애널리스트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다들 좋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저희 속된 말로 저희 애널리스트끼리 잠수를 탄다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냥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약간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뭔가 불확실성이 있어 보일 때 사실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해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애널리스트가 해야 될 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네. 스포츠웨어는 제가 아무리 봐도 예, 중국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뭐 펀드멘탈 굉장히 견고한데 시장 불확실성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래. 네,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중국 네. 회사는 이것저것 불확실한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있긴 있는데 네. 운동화를 속일 수는 없을 것 같아. 맞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 눈에 씻고 다니는 거 보이잖아. 네. 그리고 뭐 떨어지는 기간도 비슷할 거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우생 팀장님과 함께 중국의 스포츠 의류 다시 한번 좀 짚어봤고요. 또 다시 조만간 다시 벨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대우의 정우창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